근데 지금 나오신 분이 왜 백이성이라고 그래요? 백이성 같이 닮으셨나? 케네 백이성. 이분이 백이성 씨하고 닮았어요? 백이성 씨예요? 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인사 좀 나눕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백이성. 백이성입니까? 네. 예, 백이성 씨 맞아요? 아, 절대 아니죠. 아니죠. 아니, 이거 확실해야 돼. 우리 백이성 씨가 이거 보고 난리 나. 백이성보다 훨씬 괜찮죠. 아, 백이성 씨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보면 좀 닮은 것 같기도 해. 많이 닮았다고 그러죠, 많이. 안경을 벗으면 좀 닮은 것 같기도 아, 하고. 그 벗을 수는 없어요. 왜요? 벗으면 안 보여요? 벗으면 확실히 닮아서. 아, 벗으면 닮아서. 네, 아, 그럴 수는 없어요. 야, 목소리는 괜찮아, 일단. 괜찮아. 약간 좀 뭔가 끌리는 맛이 있어.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노래 부를 때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상하게. 완전히 그냥 정반대로. 아, 난 그래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인터뷰할 때는 뭐 이상한 목소리를 내다가 노래 부를 때 멋있게 내는 분이 더 많아요, 오히려. 멋있는 목소리 분들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 어우 너무 목소리 까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너무 좋다. 목소리 좀 너무 까는 것 같아. 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역시 최병권 씨, 최영권 씨, 최영권 씨, 네? 최영권 씨, 예, 최영권 씨. 최영권 씨. 네, 건설업이에요, 이쪽은? 건설. 부동산입니다, 아, 부동산. 역시 부동산. 오늘 부동산 팀 모임이신가 봐. 어디 쪽에서 하세요, 부동산? 가경동에서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복대, 가경동, 또 남산사님은 어디겠죠, 동네가? 가경동에 계시죠? 가경동으로 왔어요? 예. 가경동으로 왔구나. 가경동 두 분, 하복대 한 분. 또 이쪽에 그렇죠. 언니분들. 하복대. 하복대. 아, 예. 하복대하고 이제 가경동 팀이 모였구나, 오늘. 예. 아, 알았어요. 네. 자, 요 근래 좀 꺼서 좀 올렸어요? 잘 올렸습니다. 요새 아주. 봄이라 이사철이잖아. 아, 그래도 저는 상가팀 팀장이기 때문에 상가. 뭐 아, 상가 팀이니까. 상가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습니까? 예. 상가는 보통 얼마씩 떨어져요? 아,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에요? 아니, 제가 얘기 안 할게. 아, 이거 우리 얘기 안 둘만, 해도 우리 둘만. 우리 둘만 해도 비밀이에요. 아니, 그냥 저 앞에 요 상가 뭐 권리금이 1억이고 막 이런데 여기는. 아, 그래도 웬만한 아, 조그만데 가격이 1억이야, 요 앞에는. 월급쟁이보단 좀 낫습니다. 월급쟁이도 아, 그렇죠. 나도 저 부업으로 그거 할까? 아, 이게 좀 들짭짤해 요새. 많이 낫습니다. 최영건 씨, 37살. 예. 오, 나이보다도 상당히 들어봬요. 아, 그렇죠. 아, 노숙해 보여. 진짜요? 예. 아, 노숙해 보여. 아니, 백희성 씨 닮았다고 그러는 사람이 뭐. 확 백희성 씨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 그러니까요. 자, 가봅시다. 네. 무슨 노래 부를 거야? 체념. 체념. 빅마마의 체념. 조장혁의 조장혁의 체념. 조장혁. 난 빅마마의 체념. 많이 좋아하지 말고. 조장혁 씨도 어려워, 이거. 가봅시다. 네. 유일하게 얼마나 할수 있는 노래인데. 예, 유일하게 부를 수 있어요? 자, 우리 아군들 박수. 네, 체념. 기억나지 우리가 않아요 요즘까지도 미안한 그대 미래 아닌지 나 없이 괜찮을 거라 그대 말도 거짓말 같아서 보낼 수 없는 눈물만 그댈 붙잡고 있어요 나 후회 없어져 그댈 사랑하면서 오늘 죽었어도 부족해 섰기에 나 후회한다면 함께 사랑하시는 날 조금 더 행복해 할 것을 그대 이제 나 영원히 가
다시 저뭉치 살아갈게요. 나의 점을 가버려야만 그대를 잊어줄 수 있으니. 기쁘고 행복한 날도 그대가 떠올라 웃어도 울 것만 같은데 그대여 이제 나 영원히 다시 젊은 채 살아갈게요. 나의 전부 다 버려야만 그대를 잊어줄 수 있으니. 그대여 이제 나 영원히 가슴 좁은 채 살아갈게요. 나의 전부 다 버려야만 그대를 잊어줄 수 있으니. 와, 아니 뭔가 멋있게는 보였어. 멋있게는 보였는데 가사를 도당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그죠? 막 이렇게 그냥 열창을 해줬어, 열창. 그죠? 멋있죠? 뭔가 가슴에는 와 닿았어. 가슴에 닿았는데 가사가 불분명해가지고 네. 조금 아쉽네. 아쉽네. 아쉽습니다. 네, 조금만 더 좀 분명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감기 걸렸어. 닉네임 우리 백희성 씨.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누님 출동. 누님 어디 가셨어, 근데? 누님. 네, 누님 출동. 네, 오늘 아주 출동 많이 하네. 네, 고맙습니다. 네.